능력이, 뜨거운 활력이, 차가운 지성이 힘찬 몸짓으로 약동하는 축복의 큰 마당이 있다. 이 나라 젊은 의욕의 상징들이 한데 얼려 어깨 걸고 춤추는 한판의 마당군. 지성과 청춘의 대향연, 환희와 낭만의 대재전, 정기 고연전.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는 안암골 호랑이, 하늘을 가르며 비상하는 신촌골 독수리. 우리는 언제나 믿어온 동지, 영원한 맞수다. 어둠 속에 횃불 들고 결의 앞길 밝힐 때, 밝아오는 광장에 한대 얼려 춤출 때, 우리는 언제나 앞장서 온 영원한 동지다. 오늘 우리는 1927년 이래로 반세기 이상을 이어온 민족 사학의 쌍벽,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신선 경기를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1905년 창립된 보성전문을 모체로 해서 오늘에 이른 고려대학교, 1915년 창립된 연희전문을 시발로 해서 오늘에 이른 연세대학교, 양교는 각기 독특한 특색을 지니고 이 나라 근대화의 원동력이자 동량의 구실을 해왔으며, 오늘까지 이 나라 대학의 권위와 품위를 굳건히 지켜오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던 사학의 명문 쌍벽이다. 신선의 노래에 발맞추어 여기 젊은 생명의 찬가가 울려 퍼지는 우정과 친선의 큰 마당에 모였습니다. 선조! 1982년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오늘은 이 자랑스러운 두 대학의 차원 높은 종합 대결이 힘차게 펼쳐지는 축제의 날. 승패를 떠난 슬기와 예지의 대결을 벌이며 참된 조화의 묘미를 익히며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거듭 나고 나는 것이다. 진홍색과 하늘색의 현란한 교차, 양교 학생들이 펼치는 힘과 멋의 다양한 응원은 그 화려한 짜임새로 해서 고연전의 꽃으로 불린다. 세련된 미와 기교를 자랑하는 서구적 감각의 연대 응원단, 웅장한 힘을 과시하며 전통적 우리 문화의 얼과 미를 강조하는 고대 응원단, 농악대의 신바람 나는 놀이는 언제나 응원전의 압권이다. 경기장 밖의 경기라고 일컬어지는 이 응원전은 경기의 승부를 초월한 한판의 축제로 그 뜻은 날로 승화되고 있다. 이 한마당 굿판에서 전체 고대 가족, 전체 연세 가족, 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엔 뜨거운 모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이 다시 확인되는 것이다. 강력한 남성 스포츠, 강력한 태클과 어지러운 혼란이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속에서도 진주처럼 빛나는 신사들. 그래서 럭비 풋볼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매력 만점의 경기다. 달린다, 달린다. 와, 와, 지축을 박차는 함성. 이곳은 언제나 용광로다. 활활 타오르는 젊음의 의욕이, 날카로운 지성이 뜨겁게 달구어지는 용광로. 고대인이 잉태되며 고대얼이 이어져가는 용광로다.
힘찬 투지로 밀고 당기는 접전. 선취점을 얻으며 승리를 다짐했으나 연쇄 화려한 백스플레이에 말려든 아쉬운 한판 승부. 21대 16패. 상대 포드진의 세련된 윙플레이에 박수를 보내야 할 한판 승부였다. 이로써 럭비 종합전적은 7승 1무 6패, 분발해야 할 83년이다. 종합예술 고연전의 꽃 축구. 필드를 수놓는 젊은 지성들의 박진감 넘치는 약동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산하를 질주하는 맹호의 기상, 천공을 가르는 독수리의 지략, 이 모두가 뒤엉켜 이루어지는 대하모니 고연 축구전. 폭풍같이 질주하는 공을 따라 움직이는 양경원단의 시선과 몸짓은 충천의 태양보다 더욱 뜨겁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는 모두 모두 몸살을 앓는다. 묘기의 연속이다. 환호가 터진다. 고대 화려한 시기와 투지에 계속 밀리는 연세. 드디어 이태호의 대포알 같은 강슛이 연세 골문을 가른다. 터지는 함성 그리고 탄성. 완강하게 버티던 적진 드디어 무릎을 꿇는다. 1대 0 승. 총전적 4승 6무 4패. 이겼다 이겼다. 게임에 이기고 매너에 이기고 플레이에 이겼다. 뜨거운 환호. 승전고가 울리고 승전가가 퍼지고 모두 모두는 한데 열려 마음을 열고 축배 노래를 부른다.
야생마처럼 코트를 누비며 적진을 휘는 한판승. 쉴 사이 없이 공을 주고받으며 승부의 세계를 숨가쁘게 오르내리는 농구. 그래서 농구는 끝까지 우리에게 한치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는다. 완숙한 리드에 야투가 불을 뿜으면서 적진은 완전히 교란돼 뜨겁게 달아올랐던 경기장. 고대 드디어 마지막 승기를 잡는다. 23초 전 80대 79 고대 앞선 채 공격권을 잡는다. 자유투를 얻었으나 고대 지연 작전을 택한다. 다 잡은 태어 이제 망태기에 넣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엄청난 결과가 연출된다. 5초 전 팻 스미스 타임업 휘슬과 함께 드라이브인 슛을 성공시키는 연세. 그래서 80대 81 고대 한마는 무릎을 꿇는다. 이로써 농구는 5승 3무 6패. 첫날의 열기는 다음날 더욱 고조된 놀이판으로 승화된다. 날렵하고 강인한 스케이팅과 예리한 스틱 플레이, 강력한 보디 체크, 뜨거운 젊음의 접전에 사각의 빙판조차 숨이 가쁘다. 열광적인 응원단의 함성, 고대 특유의 팀워크와 화려한 플레이의 연출. 팀워크의 조화를 이룰 때마다 하나의 작품이 완성돼서 쉴 새 없이 퍽은 공중을 나르고 연세의 골문은 흔들리기 바쁘다. 게임 종료 24초 전 한인성이 단독 대시로 한 골을 추가함으로써 6대3 완승. 이로써 아이스하키는 65년 이래 종합전적 9승 2무 3패 단연 연대 앞서있다. 1965년 이래 81년까지 야구의 총 전적은 7승 2무 4패로 앞서있다.
2회 말 고대 드디어 찬스를 잡는다. 혹회한 김광림의 안타 이은 유지홍의 연속 안타로 김정수, 김광림 홈을 밟는다. 2점 선취. 3회 말 안원학, 김근석의 안타로 다시 한 점 보태 승리를 굳힌다. 세계 아마추어 야구의 최강의 어깨 선동열이 버티고 있는 고대 마운드는 무너질 수 없는 성 난공불락이다. 총알같이 내려꽂히며 무릎 밑을 파고드는 좌우 직구, 일품의 아웃슬라이드. 연세 타봉은 안간 힘을 쓰지만은 계속 신음소리를 내며 허공을 가르기 바쁘다. 한 점이라도 빼내 영패를 모면하려는 연세의 끈질긴 추격. 그러나 고대 수비진은 이를 뿌리친다. 3대 0 고대 승리. 작년의 분패를 보기 좋게 설욕하는 고대. 종합전적은 8승 2무 4패로 고대가 단연 앞서 있다. 82년 고연전 종합전적 3대 2로 고대 우승. 고대 이겼다, 고대 이겼다. 만세 고려대학교, 불타는 야망 고려대학교. 그러나 이기고 지는 것은 다음 문제. 오늘 우리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쁘냐. 우리 오늘 오랜 전통 속에 성숙되어 온 우정을 확인하며 이긴 자도 진 자도 없이 한데 어울려 만남의 기쁨만을 구가한다. 이제 모든 경기가 끝난 자리. 승부도 끝나고 놀이도 끝나고 오직 축제의 의미만이 남아야 하는 자리. 이 자리는 싸우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 만나기 위해 마련된 것. 그래서 우리는 모두 모두가 즐겁고 모두 모두가 이겼다. 이제 한마당에 뜨거웠던 결전의 순간은 가고 아쉬움을 뒤로 하며 더욱 성숙된 만남을 약속하며 석별의 인사를 나눈다. 아듀 고려대학교, 아듀 연세대학교.